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일본 출발을 해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기사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짜 가는 게 다행 아니냐? 그죠. 아, 너 힘들다. 전 솔직히 어제 약간 희망을 좀 놓긴 했어요. 사실 나도 못 갈 줄 알았어. 네. 너무 타이트해갖고 일정이 아 이번엔 못 가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저께 비자가 발급이 돼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인천공항에 와서 소속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체크해놔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공항에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저번에 한번 왔을 때 진짜 아예 없었거든요, 사람. 근데 그나마 진짜 코로나가 좀 풀려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할까? 사람 좀 많습니다. 줄 선 사람도 많은데 체크인 센터에 저희는 이쪽에서 따로 체크인을 합니다. 한산하게. 오제 102. 에티아 항공이랑 공중공항에 날이 타는 거. 얼핏 게 너무 많다. 방송 대화 좀 해야겠다. 아, 진짜 오늘 너무 어렵다. 이게 맞나요? 몇 시지? 아, 아침 7시 20분. 네? 리스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비자 언제 신청했지? 저번 주 화요일에 신청했습니다. 6월 28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 관광비자 뚫리질 않아서 비즈니스 비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비자를 대사관에 신청을 하려면 EFRS라는 일본에서 기업이나 회사에서 초대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도착한 날짜가 6월 27일이었어. 그리고 우리 출국 일자는 7월 6일이었고 그래서 28일 날 급하게 일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업무일로 8일 정도가 소요된대. 업무일로. 그래서 주말을 제외하고 그럼 8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를 했는데 그러면 7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비자가 나오는 꼴이 된 거지. 우리는 6월, 7월 6일 날 비행기 티켓팅이 돼 있고 호텔도 다 예약이 돼 있었어. 근데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자가 안 나오면 그걸 다 딜레이 시키고 캔슬하고 뭔가 바꿔야 되는 게 엄청난 일인 거지. 그리고 7월 7일 세븐데이를 또 놓쳐야 되는 거고 일본 가긴 가지만.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전날이죠. 어저께 출국하기 전날 오전까지 연락을 취하다가 여행사에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일본 대사관에다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일본 대사관에다가 우리 이런 일로 일본을 가야 되는데 내일 비행기인데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30초 만에 답변이 온 거예요. 일본 대사관에서 깜짝 놀랐어. 전화도 안 받아 심지어. 근데 메일을 보낼 때 30초 만에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좀 남겨달라. 근데 전화번호 안 썼더라고. 근데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내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니까 당황해서 전화번호를 잘못 쓴 거야. 오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연락이 안 왔는데 한참 있다가 메일이 다시 왔지. 그 우리가 신청했던 여행사 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비자를 발급해놨으니 찾아서 다녀오십시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진짜 못 갈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 진짜 협조하니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무사히 공항에 앉아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항에 왔는데 일찌감치 법무부의 전산이 뻥나서 우리 탑승 수속도 안 되고 30분 40분 버리고 그죠? 그죠. 그리고서 다시 탑승 끝내고 출국장 들어가는데 또 전산 시스템 안 돼서 다시 아시아나 가서 도장 받아서 그리고 지금 라운지에 앉아서 밥 먹고 이제 9시 반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부터 쉽지가 않네. 진짜 2년 반 만에 지금 출국하는 건데 이걸 준비하는 기간부터 다사다난하네요. 이따 봅시다. 이따 봬요. 안녕.
비가 옵니다.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망했다. 이번 일본 사장님이 나한테 밤에 옷 또 코라 그러거든. 내 비 몰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시합하고 시합 나갈 때도 계속 막 비 오고 그래갖고 엄청 고생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날이 다 역적했는데 비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 사진이죠. 뭐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해. 그때 네가 그 ENFS 신청해준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일본 꿈을 꾸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진짜 병 걸린 애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私がやればそんなに。さすが。私がやればさすが。 땅에서 자라는 엔진이라고. 원제이지. 이 조금만 더 키우면 이제. 이 키우면 이제 그 1.5제이지다 막 2제이지다 그런 거예요? 이거 있어. 이 컨테이너 안에 다 포뮬러래.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열리면 어마어마한 가치들의 물건들이 들어 있는 거지. 이야. 옛날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클리닝샵 쓰레기 좀 뒤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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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되게 엔진이네. 그래 마츠는 엔진 남자보다. 네? 마츠는 엔진. 구르야츠는 마츠. 마츠 아르. 이게 많이 타고 싶은데 무지가 커서 저는 이제 많이 무서워. 에보 9기. 에보 9기인데 뒤에 봐봐. 외거. 대박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에보 이건 타봤어? 아니요. 에보를 없지. 에보를 타본 적이 없어요. 아, 저는. 진짜? 네. 첫 에보가. 에보 외건이야? 외건. 이거는 이번에 첫 개를 먹어봤습니다. 싸구려 그냥 그 체인점 돈까스집인데 제가 간단하게 밥 먹을 때 되게 좋아하는 카치아라는 돈까스집이에요. 근데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 디스백 숙소 근처인데 그 식당 앞에 아메미아가 있습니다. 아메미아 로타리에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팬이 엄청 많은 일본의 로타리 샵이 그게 아메미아. 내가 오늘 거기를 가서 인사드리거나 이러지 못할 것 같고 어차피 내일 다 한국에 보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가보면 내일 주행할 차도 거기서도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지나가면 일단 여기가 아메미아다 그러고 그 전에 제가 일본에 살던 집 근처에 좀 잠깐 들렸다가 궁금해서 이쪽 가서 밥 먹고 사이타마에
우리 맷페이스 팀의 본진으로 이동을 기타가 와서 한번 기타가 만나러 이동할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제거 3로터 내일 주행을 위해서 바삐 준비를 하고 있고 엄청 바쁠 거예요. 오늘 거기 가서 일단 호텔 그 발 앞에서 잡아놨으니까 체크인하고 거기서 선물 좀 나눠드리고 얘기 좀 하다가 차 준비하는 것도 있고 아마 거의 잠 못 자고 내일 치바에 있는 모바라 트윈서키스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약간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곳인가요? 그런 약간 소울 푸드 같은 건가요? 조사님 자주 드시죠? 이거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김병호 코치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일단 밥을 먹었죠. 맛있는. 카츠동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우리 팀의 본진 사이타마에 있는 파샵 리드 서쪽 방향입니다. 나 뭔가 본 차 있는 것 같아 저기. 정말 유명한. 2분 나왔다. 떨리지. 친정집 방문하는 그런 마음이지. 갑자기 단절돼 버렸으니까 진짜 뭔가 여지없이 단절돼 버렸어 갖고 많이 아쉬웠어. はい。よかった。
これハイブリッドですか、うん、PRD PRD エアロあ、こちら、こちら初めてお会いします날 줄 알았다. 다 되지 않냐? 예? 이런 쌤 봤냐? 보통이 아니지.